6월에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실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08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6월 예비선거에는 저소득층 커뮤니티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돼 있어 한인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중요합니다. 김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이번 예비선거에는 세입자 보호 발의안 등 한인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발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주민 발의안 99와 건물주가 렌트비를 쉽게 인상할 수 있는 98법안. 민족학교는 올해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 무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아파트 주인들은 건물 주인들은 횟수에 제한 없이 그리고 금액에 제한 없이 렌트비를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름값 올라갔죠. 렌트비 엄청나게 올라갔죠. 월페어나 다른 그 임금은 사실 그만큼 따라서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만약 주민발의안 98과 99법안이 동시에 통과될 경우 더 많은 표를 얻은 주민발의안이 시행되며 다른 발의안은 폐지됩니다. 개발업자들이 그 트릭을 썼다고 봅니다. 꾀를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은 그 개발업자 건물주들은 이건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한 그 결과를 갖다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렌트 컨트롤 입주자들은 더욱 그 가난해지고 결국은 극단적으로 길거리에 쫓겨나는 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족학교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는 6월 예비선거에서 주민발의안 99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해 민족학교는 오는 6월 선거에 대한 18,000부의 안내책자를 발부했습니다. 민족학교는 앞으로 3주 동안 5천 명의 가구에 전화 걸기 캠페인을 시작하며 5월 10일부터는 3천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5월 3일에는 LA 카운티 제2지역구 슈퍼바이저에 입후보한 마크 리들리 토마스와 버나드 파크스 등 두 명의 후보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정책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TVK 뉴스 김나리입니다.